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GLK220 CDI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3년식, 주행거리는 9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이전 차주분께서 리스 운행 후 인수받은 실질적으로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더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5.65로 7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네, 도어 쪽에는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R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뒤쪽 7.04로 90%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내분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3,54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패들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에코 모드 이용 가능하시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 컵홀더랑 수납 공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위쪽에는 썬루프로 2열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GLK220 CDI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에다가 1인 신조였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